경기도 분당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식사를 오셔가지고 명함 달라.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제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체크 좀 하려고 한다. 실직 기간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위해 식당 명함을 요구한 겁니다. 이 씨 가게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제 발로 그만두면서도 해고된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도 뭐 이렇게 체육급을 탈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거기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의해서 이제 빠진 것처럼. 이 역시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사람은 지난 3년 새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이미 16,000여 건이 적발됐고 부정수급액도 1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이 줄줄 새는데도 정부는 인력 부족만 탓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130만 명이 돼요. 그런데 저희 실업급여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의 재원으로 쓰이는 고용보험기금은 불과 2년 뒤부터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에 벌써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지고요. 정작 나중에 보험료를 낼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줄줄 새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